안녕하세요. 웃음 박사 김영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썼던 그 신문 칼럼 중에 가을 우울증을 극복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그리고 독서의 계절이라고 불리우는 가을입니다. 여기저기서 온갖 종류의 축제들이 열려야 될 시간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도 열리지 않고요. 또 뭐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과일이나 채소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말이 바로 가을 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죠. 나는 가을 남자야. 나는 뭐 가을 타는 여자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가을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바로 가을 우울증입니다. 여름에 일조량이 풍부했던 생활 패턴에서 가을이 되면서 일조량의 감소로 인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직장인 약 천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가을 우울증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2%가 가을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다. 만성 피로감을 느낀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외로움을 느낀다 등 구체적인 증세로 나타나고 있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계절성 우울증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 네, 그래서 이 가을의 우울증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데 매우 좋은 그런 방법이 바로 햇볕을 좀 쬐시는 건데, 요즘 실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햇빛을 쬐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서 햇볕을 쬐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하시고 밖에 좀 워킹 하시고 햇빛을 좀 쬐십시오. 이 햇빛을 쬐게 되면은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햇빛을 쬐는 것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매우 좋다고 합니다. 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가 되어서 또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호르몬이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좋은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치료법입니다. 요즘 TV에서 먹방도 많이 나오는데요. 연어, 고등어 같은 이 등푸른 생선, 이런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가지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수치를 증가시켜줍니다. 또 감자, 시금치,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 또 초콜릿 하나씩 이렇게 딱 먹게 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짜장면 한번 먹으면 그냥 기분이 샥 바뀌기도 합니다. 두 번째, 차를 이용한 치료법인데요. 술과 담배를 줄이고 녹차나 허브 같은 이런 차로 기분을 전환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술이나 담배에 의존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일시적 효과이고 오히려 더 나중에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술이나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웃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운동을 통한 치료법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는 말처럼 신체적 건강은 정신 건강의 바탕이 됩니다. 매일 가벼운 조깅 또는 요가, 명상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네, 운동을 가까이 하십시오. 요즘에 홈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
웃음 요가입니다. 이렇게 운전하고 가실 때 차가 정지했을 때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네 이렇게 웃음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고요. 걸어가면서 이렇게 휴대폰 귀에 대고 응응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걷는 것도 여러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대부분은 가족이나 부부 또 동료 간의 대화를 많이 하면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봤더니요, 주변 관계가 좋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음 친구를 만들어 보십시오.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곁에 많이 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먼저, 박사는 못 돼도 밥사는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식사 한번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신다면 가을 우울증 잘 날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웃음 친구를 곁에 두세요. 저 같은 친구를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